글쎄 뭐 다른 데서 먹는 그 한우 우거지탕은 그냥 이름만 한우 우거지탕인 것 같은데 여기서 먹는 그 이 우거지탕은 진짜 한우 우거지탕 맞다. 한우 인정, 한우 인정. 한우 우거지잖아 이거. 아. 이거 봐요 안에 맛있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보들보들한 살코기가 들어간 한우 우거지탕. 푸짐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집만의 품격을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한 제작진. 아니 진짜 한우 맞는갑요? 뭐 도축증명서 한번 보실래요? 우거지탕 한상 차림이지만 품질 좋은 원 플러스 한우 암소고기만을 고집한다는 주인장. 여기 우거지탕 두 개요. 나는 우거지탕 나왔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이 집 한우 우거지탕이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여기가 완전 엄청 싸요. 맛도 최고고 피디님 한 그릇 사드리니까 한번 잡숴봐. 와, 네? 한번 잡숴봐. 어머, 돈 주시는 거예요? 잡숴봐, 한번 잡숴보라고. 잠깐만요. 5,000원이요? 5,000원 뿐이 안 가. 부족하지 엄청 않을까요? 싸니까 한번 잡숴봐. 피디님 한 그릇 일단 김영란 법에 남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받을 수 없죠, 저희가. 한우가 들어간 우거지탕이 단돈 5,000원이라고 쇼! 진짜 싸다.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저희는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통째로. 허? 이게 무슨 소리래요? 어떻게 이런 착한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궁금한데? 때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차량 한 대. 고기 온 거예요? 예. 바로 국밥 맛을 높여주는 1등 몽신 한우인데요. 정면에 통해 구매한 등급 좋은 한우 한 마리가 몽땅 들어오기 때문에 부위별로 살 때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답니다. 아싸, 진짜 좋은 재료만 쓰시네. 그러니 우거지탕 맛도 좋을 수밖에 없지요. 모든 부위가 다 1등급이에요? 아니, 1등급이 아니라 1, 1 플러스입니다. 좋은 빛깔 자랑하는 한우는 네. 주인장이 먹기 좋게 직접 손질한 후 손님상 위에 올라간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귀한 고기는 왜 덜어낸대요? 이거는 부위용으로 하면 질기기 때문에 이거 탕에 들어갑니다. 이거 탕에서 삭혀져, 삭혀. 꽉 삶으면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